그다음에 영장주의. 영장주의라면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처분을 대인적 강제 처분,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그래서 1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란 형사 절차와 관련한 체포, 구속, 강제 처분을 할때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안 되는 원칙으로,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만 적용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2016년 3월 31일 2014 헌법 190 굉장히 중요한 판례. 왜 중요해요? 변호인의 저력을 받을 권리는 그 형사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절차에도 그 적용된다라고 판례가 2018년 5월 달에 바뀐 판례가 있죠. 그 판례하고 비교해서 이 판례는 아직 안 바뀌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에만 국한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 구분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장주의란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강제력. 그래서 직접 강제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지문 채취 거부라든지 소변 채취, 음주 측정, 수용자 배우자 접견 녹음 파일 제공하는 경우에서는 이게 무슨 직접적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음주 측정. 이 사람이 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의사에 따라 이런 거죠. 여기에는 무슨 직접적으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불게 하는 이런 게 아니니까 그 헌법 12조 3항에 의하여 영장을 필요한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 녹음 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로 수반하는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긴 다 중요해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의 유형.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죠.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 그래서 검사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그래, 내가 영장을 발부해 주겠다. 아니다, 기각하겠다. 허가장의 성질.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에 제한한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법원에서 법정 구속. 검사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서 법정 구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12조 3항하고 관계가 없고,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는데 공판 단계에서 영장 발부는 명령장으로서, 그럼 12조 3항,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12조 1항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헌법 12조 1항이에요. 12조 1항이 뭐예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면,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영장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도록 한 12조 3항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관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형식상 검사의 신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장주의 예외. 아까 보셨죠? 그 사전 영장주의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 아까 보셨죠? 현행범인과 준현행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체포한 때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긴급 체포도 아까 장기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틀리다는 거. 문제 구성 이렇게 하죠. 장기 1년 이상 틀리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사후에 체포한 때로부터, 사전 영장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고 나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때는 즉시 석방. 그래서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경우 체포영장 없이 체포를 한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자, 이렇게 다 이제 이게 막 들어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행정상 즉시강제 요 이제 사안이 됐던 거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안에 불법 게임물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불법 폐기물을 수거해서 폐기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즉시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함행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헌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벌리 받을 권리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 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예요. 자,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주체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할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그 헌법 조문에는 체포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체포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형자 아까 뭐라 했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형 집행을 받는 사람을 수형자라고 했죠. 그거는 체포 구속 단계가 아닌 거죠. 공판 단계를 지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로 간 거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종료된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한 번, 그러니까 최근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교정시설 수형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주체가 될수 없다. 있다라고 해서 또 틀리게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판례.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8년 5월 31일 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이게 아까 영장주의하고 비교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5월 31일 2014 헌마 346. 엄청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은 변호인 선임권, 변인 선임권은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 그다음에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선임된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미결수용자 변호인의 서신 비밀을 보장하고 소송 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 요구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고,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그래서 변호인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그 내용으로 하는데, 잘 보시면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핵심적인 부분에 한해서 기본권으로 보호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 아까 보셨죠?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헌법 12조 제4항 단서. 자, 확인하세요. 근데 형사 피의자는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선 형사 피고인하고 형사 피의자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체포 구속 이유 등의 고지 통지도 아까 미란다 원칙 규정한 것이라, 거 이렇게 확인하셨죠?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관계인이 청구한 체포 구속, 법관이 그러니까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그 체포 그 영장을 토대로 해서 그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그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관이 영장 발부한 그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기각한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항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해서 체포 구속의 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영장 제도라든지 사전 영장 제도라든지 영장 실질 심사제. 아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제도 봤었죠? 아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제도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피의자를 대면해 신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해 주는 거고, 요거 체포 구속 적 보시면 일단 발부하고 나서 나중에 그 발부한 체포 구속 영장이 적법한지를 다그 사후에. 그래서 사전 예방 제도하고 사후 교정 제도하고 구분해서 또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는 연역도 중요해요. 제헌헌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일단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유신헌법에서 폐지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현행헌법에서는 법률 유보 조항이 있었는데 그 50헌법에서 부활하면서 법률 유보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으며 맞는데 폐지되지 않고가 아니라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 현행헌법에서 그 법률 유보를 삭제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인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 피고인의 적부심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사 피고인의 적부심사 인정되지 않지만 전격 기소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체포 구속 심사 그러니까 전격 기소가 뭐냐면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 적부 심사 청구를 인정되는데 요거 형사소송법 제214조 이 제사항 요 조문 확인하세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형사 피고인 중에서 전격 기소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불복 여부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 항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체포 구속 결정을 다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항고적 성격을 가지는 바 법원의 체포 구속의 적부 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 그 형사소송법 조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의 제한.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고문 등에서 이렇게 얻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그럼 선생님, 증거 능력이 뭐예요? 증거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증거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 그다음에 자백의 증명력 제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돼서 이제 고문 등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성이 인정돼서 그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유일한 범죄의 증거일 때는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증명력은 제한해. 그럼 사실 증명이 뭐예요? 증명력은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증명력을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강 증거가, 그러니까 같이 다른 보강 증거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그 헌법 조문이죠. 정식 재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헌법 12조 제7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상 헌법 12조를 제가 이제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던 아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워낙에 강의를 빠르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신이 막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강의를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멈춰서 자신이 보는 교재,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판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